네, 안녕하세요. 그 IoT 이제 산업 구조함입니다. 이제 그이 구조함을 열었을 때 즉시 이제 비상 신호가 가게 되고 그 비상 신호를 통하여서 웹에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네, 지도 기반의 관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최신 통신 기록도 기록돼 있고 기상 상황이 나옵니다. 센서 값도 표시가 되고 있고 현재 내부 현황, 그 사진 데이터도 나옵니다. 네, 다음 같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물체를 올려놓고 문을 열었을 경우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안에 있는 리미트 센서를 통해서 바로 인식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PCB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센서를 측정하는 것과 그 통신과 카메라를 연동하는 PC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초에서 40초 정도 기다리시면 그 사진 한 컷이 이제 서버로 전송되고, 그리고 점검 현황에 보시면 그 도어가 열렸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해당 기록을 통해서 언제 이벤트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다 찍게 되면 알림 신호가 띡띡 소리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이 언제 사용했는지 알수 있고, 그리고 그 사용량 현재 이 데이터 양을 통하여서도 현재 양을 알수 있습니다. 네, 사진은 다음과 같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터리 구동으로 되어 있고 태양광과 연동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